What? 경기 시작됩니다. 이그나치오 아바테 로빈 패스로 띄워줍니다. 네, 아주 기술적이네요. 이어받는 패스 좋은데요. 호베르트 카를로스. 어? 이근호. 아, 이 거리 가면 슛 가능한데요. 리퍼 멋진 패스. 아, 엄청난 선방입니다.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. 수미가 선택이 안 돼, 씨. 골키퍼. 아, 골키퍼에 대한 대처 좋았습니다. 멋진 터치.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. 실체. 디바우드. 약간의 몸싸움인데요. 양측 공격입니다. 손흥민. 이청용. 아바테. 디바우드. 측면으로 펼쳐줍니다. 손흥민. 장난이 줘버리네. 깻방울대가 기분 제일 좋은 것 같아. 수비 좋아해서 그런가. 근데 게임은 일부러 좀 드리블을 많이 치면서 하려고 하는 편이야. 원래 내가 이런 게임류에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경향이 예전에 있었고 일부러 좀 검은 튤립 굴릿. 어? 굴릿 기성요. 이그노. 오, 형 오랜만이에요. 절묘합니다. 형 얼굴이 괜찮아졌는데요? 자, 크로스 올렸어요. 들어갔다 이거. 공 나갑니다. 골키퍼. 네. 네. 형 좋아해? 이재성. 이그노. 드래그백 두 개씩은 안 나가나? 모르겠어요. 왜 또 안 나가 왜? 손흥민. 꺾발겠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런 미스들을 줄이는 것이 선방 거 아니야? 아니다.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손흥민? 호나우지니우. 오랜만에 잡으니까 왼사이드 보이고 인포식으로 이렇게 한 애들이 겁나 많단 말이야. 그래서 크로스 올릴 때도 저런 식으로 애들 많이 날리거든. 네, 뭐 그렇겠죠. 이제 바꿔 위치를 이제 몸을 저렇게 돌린 상태에서 올려야 되니까. 근데 부포는 좀 안 튀어나오고 루이어는 좀 잘 튀어나와서.
김진수. 뭐야 얘 패스. 호베르트 카를루스. 코너킥이다. 손흥민 코너킥 처리 능력이 좋죠. 제트 코너킥 한번 해봤어? 생각보다 이거 재밌어. 효과가 좋은지 모르겠는데. 안 해봤어요. 제트가 키가 안 익숙해졌네. 검은 튤립. 어, 제트는 근데 저거 할 필요가 없어. 오. 그냥 눌러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. 코너킥은 잘 모르겠는데 그 프리킥은 되게 잘 들어가. 제트로 공격했구나. 다시 킹 기회. 네, 뭐해? 에르난 크레스포. 이 드리블. 이 드리블. 안 된다. 주심이 옵사이드를 선언합니다. 무조건 이거 맞춰야 되는데 아 너무 어렵다. 베로시. 힙합파에서는 이게 피온에서 슈드립을 있었다며. 네. 그것처럼 이게 필수로 필수라고 하더라고. 나는 좀 이기고 있을 때 연습하는데. 김진수. 잘 안 된다. 어렵다 너무. 그리고 이게 사이드 스텝 부스터도 있더라고. 사이드 스텝이야? 어, 사이드 스텝을 한번 하고서는 한, 그거를 하면은 팍 치고 나가는 건데. 제가 그거 원래 있어요. 칸나바로. 아, 원래 있는 거야? 네. 흥철. 근데 저 드리블러가 아니라 잘 안 쓰는데. 아, 좋은 개인기인데요? 라보나 킥? 라보나 한 번 더? 그것도 있어. 너 어떻게 하더라고, 근데? 적절한 패스죠. 나이스. CAS였나? 뭐였더라? ZAS인가? 아, CAS. 근데 CAS가 너무 나는 손에 오, 잘하는 건데? 아, 근데 이거 원래 있던 기술이라. 어, 나는 CAS가 손 자체가 아예 안 돼갖고 나 지금 C를 소, 그 스페이스로 키를 바꿔놨어, 아예. 아, 그리고 내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네. 컷을 오래 해서 그런지 슛 때릴 때 정각 보고서 때리려고 만 해. 저도 항상 그러는데. 그러니까 근데 피파는 근데 무조건 정각이 아니라도 들어가긴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요. 아 근데 이게 고질병적으로 좀 하는 그게 좀 있어. 무조건 볼대를 보고 차야 된다는 그 그래 나는 그 이쪽에 막 뒤에 오다 보면 그 JD 존 같은 거 있잖아. 막 요쯤에서 막 많이 때리잖아. 네네. 나 그게 맨 처음엔 이해가 자체가 안 되었고 보통 여기서 막 이렇게 잡고서 막 제이드 많이 때리잖아. 이렇게. 네네. 제트 뒤. 아니 이걸 맨 처음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안 됐던 거야. 시간이 흘러서 이제 4분 남았군요. 정말 아슬아슬한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. 구자철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. 네, 아주 센스 넘치게 폈습니다. 악마의 왼발 카를루스. 아 이걸 연습하는 게 아닌데. 크레스포 드리블 엄청 잘하시는데 바로 안 나가네 왜 자꾸. 팬들의 함성 나옵니다. 어 됐다. 감독이 아주 선수를 잘 짜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선수들 위치 선정이 엄청 잘하시는데 안 익숙해서 제트 키를 못 바꾸나 이거. 바꿀 수 있어. 키 다 바꿀 수 있어. 난 C를 C도 바꾸고. 근데 Q도 원래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.